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오늘의 마켓 무버는 음식료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계에서 단연 화두였던 부분이 바로 가격 인상 이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초콜릿 과자, 이 초콜릿 과자 총 7종이 평균 12%가량의 인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는 초콜릿 업계 1위인 롯데 웰푸드에서 시작이 될 상황인데 지금 이게 단순히 초콜릿 과자의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상 시기를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1개월 늦춰서 6월 1일부터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에는 코코아 가격 상승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코코아 가격이 톤당 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코아 가격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이슈죠. 기후변화가 됨에 따라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가 되어서 이 해당 작황지에 좀 무리가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카카오를 재배하던 농지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이 부족하게 된 거죠. 이러한 요인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코코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초코과자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게 된 거는 단순히 좀 이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코코아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 인상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은 카카오지만 뭐 우유부터 설탕 가격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부터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설탕, 좀 여러 가지 곡물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고환율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격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나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우리 밥상의 주요 재료로 보이고 있는 조미김이 먼저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10%에서 20%가량 좀 어찌 보면 큰 수치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해서 물가 인상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가 인상에 대한 상황, 사실 좀 걱정은 되지만 식료품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주요 식품 업계들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롯데 웰푸드 가격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지류 원가가 좀 하락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상세가 되어서 투자 심리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적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는 이 경영 혁신에 대한 좀 개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좀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역시나 좀 영업이익 증가하지 않을까, 매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리온도 확인해 보시면요. 무엇보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시장으로 향한 시장 확장이 기대가 되면서 좀 컨센서스 부합하는 흐름으로 이 실적 역시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음식료 업계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분석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IS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경동나비엔인데요. 경동나비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업종이 핫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좀 기대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지금 더웠을 때 이 경동나비엔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딱 네.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물어본 게 이렇게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가지고 오셨냐 물어봤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대답하고 갈까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네.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미 등의 해외 시장에서 그 성과가 주요 요인으로 뽑히면서 실적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지역별 매출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좀 늘어났던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해외 수출이 한 67%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의 절반 정도가 결국 북미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1분기 때 그 고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 한다면은 결국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 비롯해서 47개국의 국가에 보일러와 온수기 등의 현지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일러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환율 수혜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3거래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유입이 들어와주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세 포인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동나비엔이 그냥 단순히 보일러 회사로만 이제 앞으로 보실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인테리어 쪽이나 그런 쪽에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경동나비엔이 평택 공장 실증 주택에 대해서도 키친 플러스 등의 시연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이 기업에서 주목을 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콘덴싱 에어컨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콘덴싱 에어컨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평택 수소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도 콘덴싱 에어컨이 앞으로 좀 상용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냉난방을 다 아우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외국 쪽에 대해서도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하면은 경동나비엔의 현 주가는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좀 뭐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진 않긴 하지만은 오히려 더웠을 때 더 매수를 해보는 게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북미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달러 환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또 기업을 만나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네. 요 반도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다음 타순으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가장 강한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여전히 이제 HBM 쪽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순환매 사이클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봤었을 때 이 HBM만 계속 강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산업들에 대한 순환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또 다음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과연 내가 좋은 타이밍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국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서 이제 어보브 반도체를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어보브 반도체는 MCU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모아놓은 것이 이제 MCU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차량용 MCU에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도 판매량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물론 이제 테슬라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 판매 대수가 좀 저조하긴 합니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차량용 MCU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온센서 AI에 대한 기술 부각에 계속해서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이제 어보브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흥행이었고, 또 이제 아이폰 16, 아이폰에서도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AI 탑재가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 사항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온센서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어보브 반도체는 이제 팹리스 업체입니다. 일단 설계만 하는 기업이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윈팩이라고 하는 후공정 외주 산업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팹리스 업체로 보시기보다는 설계부터 생산 양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어보브 반도체 다른 기업들 대비, 그러니까 반도체 대비해서 그렇게 상승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5%대, 8%대, 10%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버브 반도체 3%대 상승은 그다지 성에 차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현재의 위치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주가는 계속해서 따라가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흥구 석유입니다.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함께 만나보고 갈까요? 네, 흥구 석유는 대표적인 이제 유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영을 받는 것이 바로 흥구 석유입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테마성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테마적인 형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흥구 석유 막 유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클 때 흥구 석유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만약에 유가 상승 때문에 잡았을 때 흥구 석유를 놓쳤다 하면은 그 다음에 한국 석유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도 놓쳤다 그러면 중앙 에너비스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네. 그 개인적으로는 S5유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 굉장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흥구 석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개인 투자가분들의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은데요. 최근에 이 흥구 석유를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 20일 현지 시간에 미국 하원 의원이 중국에 이어서 다른 국가에도 이란산 석유 거래 시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좀 통과시켰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전망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유 가격을 배럴당 최대 한 $8.4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WTI와 브렌트유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흥구 석유도 지금 천천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흥구 석유를 만약에 매매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예, 지금 접근하기엔 좀 다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현 유가 시점에 대해서 브렌트유는 $87 그리고 그 $87로 지금 넘었고 WTI도 그 $81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시점은 흥구 석유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규 접근 시 그 나중에 이제 그 추후의 흐름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시면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좀 접근을 해보신다 하면은 적어도 WTI가 $72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 흥구 석유를 다시 또 관찰하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흥구 석유는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을 최근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밴드를 잡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정한다면은 흥구 석유를 접근했을 때는 WTI가 $72 아래 그리고 만약에 85에서 86 하면은 매도 이렇게 관점을 잡고 좀 이 관점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 하면은 올해 굉장히 좀 많은 그 흐름들을 포착을 하고 좀 재밌게 트레이딩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WTI가 $83인데 $72까지 내려오면은 네네. 아무래도 조금 약간의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유가가 상승하면은 흥구 석유와 같은 기업들은 테마성의 이슈를 안고 급등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